우리가 큰 캣트 맵이라든가 멀지 맵이라든가 이런 맵으로 끝나는 그런 오퍼레이터들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아티클 하나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미디엄이에요. 미디엄이고, 슈퍼 닌자 트리 to learn RxJS 스위치 맵, 멀지 맵, 큰 캣트 맵, and 이그저스트 맵. 하나, 둘, 셋, 네 개.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개념들을 처음 이제 RxJS를 접할 때 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주 쉽게, 너무 재밌게 또 글을 적어놨어요. 샤이 레즈닉, 샤이 레즈닉, 이 부분 이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글, 다른 글도 아주 좋은 글들이 많아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엄이에요. 미디엄에는 또 제가 쓴 아주 좋은 글들도 많이 있어요. 스터디들이 있는데. 제가 쓴 것들도 좀 읽어보시고, 저도 굉장히 많은 글들 올리고 있습니다. 미디엄에. 자, 어쨌거나 스위치 맵, 멀지 맵, 이런 맵들, 맵으로 끝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뭘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이게 지금 영어로 적혀있긴 합니다만, 뭐 정못하면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어가 되어야 돼요. 영어가 안 되면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또 영어 영문법 강의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영문법 강의 참조해서 보시면은 쉽게 영어를 하루 만에 배우는 방법에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거죠. How switch map works. 이 Angular, 그 뭐예요? Angular 컨퍼런스에서 나온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시간 되시면 보시고, 시간이 21분짜리 영상이니까 볼만하면 보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컨퍼런스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 컨퍼런스랑 어떻게 다른지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RX 러닝 트릭 되어 있는데, 쭉 위에서도 봐나가죠 해서. 우리 지금 볼 거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스위치 맵까지 네 개예요. 각각의 맵들,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는 거죠. 내려가면서 매핑과 플래트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멀지 맵을 플래트 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플래트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피트 마이크 있고, 이것을 파이프해서 name is awesome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백틱입니다. 이거는 콤마가 아니라 백틱 조사. 그런 다음에 subscribe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피트 is awesome, 마이크 is awesom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 가장 간단한 거죠. 맵 오퍼레이터 쓴 겁니다. 그죠? 파이프는 우리가 많이 봤던 파이프고, 그죠? 자, 똑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리턴 값이 observable, 스트림이다. 그죠? 스트림이 리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번 볼까요? 다음에 HTTP 해서 get awesome message observable 돼 있고, name을 input으로 받은 다음에 return 되는 게 observable로 return 돼요. 그래서 이게 observable이잖아요. stream. over로서 stream을 만들어서 observable은 발음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stream이라고 그럴게요. 같은 의미니까. stream이 return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어쨌거나 나옵니다. 똑같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조금 HTTP이고, 지금 요 코드는 동작하는 코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subscribe가 없잖아요. subscribe 해가지고 뭐 돌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놓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얘와 다른 점. 위에 얘는 그냥 map name 해서, return 되는 것은 뭐예요? string, 문자열이 return 되고 있는데, 그죠? return 되는 건 string이고, 여기서는 return 되는 것이, 요게 return 될 거라는 거죠. 요게. 요게 리턴된 요거죠. 요 부분. 요거는 스트림이잖아요. 스트림이 리턴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동작하는 코드를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my name is observable 해서 파이프에서 맵을 했습니다. 맵을 했고, 이번에는 요 똑같이 리턴을 시킨 거예요. observable을. 그죠? 스트림을 똑같이 리턴을 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거는 위에서 본 요겁니다. 그죠? 이 파일을 여러분 놓고 같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디엄의 제목은 A Super Ninja Trick to Learn RxJS 이렇게 치면은 구글로 바로 뜰 거예요. 멀리 칠 것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만 입력하면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열어놓고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기 바래요.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오시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학습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스트림이 리턴된 거란 말이죠. 그죠? 레인 좀 전에는
처음에는 스트링이었는데 지금은 스트림. 또 발음이 비슷하네. 아, 스트링과 스트림 되는데. 아이 참. 스트림. 림입니다. 어브저버블이 리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솔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 오브젝트 된다는 거죠. 왜 오브젝트 오브젝트 될까요? 이게 오브젝트잖아요. 어브저버블 오브젝트죠. 이걸 결과값을 보려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값을 보려면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왔나요? 그렇죠. 이게 스트림이니까 이것도 역시도 Observable이니까 Subscribe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Subscribe 다시 받은 다음에 그 결과값을 Subscribe 하는데 Subscribe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Subscribe 하고 그런 다음에 요 리턴 되는 값 가까이 돼서 또다시 Subscribe를 해주는 거죠. Subscribe를 두 번 해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여기 바깥에 있는 거 Outer Stream 이것이 Inner Stream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스트림. 이 전체 스트림도 스트림이고, 그죠? 지금 이 서브스크라이버는 여기에다 서브스크라이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서브스크라이버는 여기다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한 거예요. 그죠? 이중으로 서브스크라이브 하니까 결과적으로 원하는 값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멀지 스트레이트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플래턴이라고도 해요. 플래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오브 스트림, 메타 스트림이죠, 그죠? 메타 스트림을 납작하게 펴 놓는 거예요, 그죠? 그게 플래트닝. 그러면은 만약에 스트림, 그죠? 맵 펑션에서 스트림을 리턴 받았으면은 이 리턴 받은 스트림 자체를 플래튼 한다는 게 뭐냐니까 서브스크라이브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죠? 더블 서브스크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멀지와 스위치와 컨캣, 이그조스트 이 네 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플래트닝 하는데 이제 멀지 스트레이트지는 제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수대로 계속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예요. 이너 스트림에 대해서. 그죠? 이너 스트림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날라오는 순서대로 계속 서브스크라이브 계속 해주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네 개가 순서에 따라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 네 개를 그 순서에 맞춰서 계속 서브스크라이브 해주는 것이 멀지 방식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 바로 멀지 방식입니다. 그죠? 그 스위치 방식은 뭐냐니까 스트림이잖아요. 어쨌거나 모든 게 스트림입니다. 모든 게 스트림인데 첫 번째 날라오는 것도 뭐 값이 하나만 딸랑 날라온다 하더라도 스트림은 스트림이에요. 물이 한 방울만 딱 떨어지더라도 물줄기는 물줄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물줄기이고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 딱 떨어지는 물도 물줄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스트림인데 첫 번째 스트림이 날라오다가 두 번째 스트림이 날라오면 첫 번째 스트림은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뭐 몇 방울이 더 나오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다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좀 보여드릴까요? 그것도 괜찮겠네.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열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을까요? 조금 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떴네요. 강의 보드를 열고 뭔가 있네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트림은 데이터가 똥똥똥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스트림입니다. 글자를 색깔을 좀 표시를 예쁘게 넣어볼까요? 지금 제가 이 뭐 스프레드 시트 환경이 좀 바뀌어 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예, 아 지금 제가 로그인이 다른 걸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서를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기는 힘들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새 문서를 열어서 아니다 이 문서가 아니고 스프레드 시트. 이럴 때는 이제 강의를 좀 중단시켜 놓고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뭘 만들고 있느냐 하니까 흑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흑판을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격이면 빨리 올 수도 있고 떨어져 올 수도 있고 이것들이 다 뭐냐 하니까 스트림, 여기 데이터란 말이에요. 여기 스트림 1 이러면 스트림 1이라 적을게요. 스트림 1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조금 키웠어.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스트림도 테두리 다 넣어 줄게요. 두 번째는 스트림 2입니다. 스트림 2는 뭐 여기서 시작을 한 걸로 할게요. 잘라내서 요 정도 있는 이건 스트림 2입니다. 그리고 또 뭐 스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스트림 3도 하나 넣어줄까요? 스트림 3. 세 번째 스트림 날라가고요. 세 번째 스트림은 요 정도 시작하는 걸 할까요? 요 정도 시작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라내고 이게 다 넣어줄게요. 그럼 데이터예요 이게? 데이터 나오고 그죠? 스트림인데 이거 세 개를 멀지 하는 경우로 볼게요. 첫 번째 멀지 맵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맵이든 무슨 컨캣 맵이든 이것들은 다 뭐냐니까 스트림들을 합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합치는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멀지 맵은 뭐냐니까 얘가 그대로 내려와요. 색깔을 좀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색깔을 오렌지 색깔로 주고 얘는 색깔을 자주색으로 주고 그죠? 얘는 여기 있습니다. 응?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첫 번째 스트림, 두 번째 스트림 되는 거예요. 멀지맵 같은 경우는 와서 얘를 딱 받고 이 스트림을 받고 두 번째 얘가 왔죠? 시간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타임 플로우, 그렇죠? 방향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화살표를 하나 넣어줄까요? 예쁘게. 에로우, 심벌. 됐어. 여기 있네요. 이걸 하나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좀 더 뭔가가 됐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받고 멀지맵입니다. 두 번째도 얘를 받고 세 번째는 얘를 받고 네 번째는 얘와 얘를 같이 받겠네요. 얘와 얘를 같이 받아서 처리하고 이게 멀지맵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가져왔어. 자, 이렇게 진행돼 나갑니다. 너무 큰가? 14. 네, 됐습니다. 쭉 진행해 나가는 거. 그리고 큰 캣맵은 어떻게 될까요? 큰 캣맵. 큰 캣맵은 일단 순서가 얘를 제가 잘라가지고 와버렸네요. 잘라서 왔는데 다시 같이 붙여놔야겠습니다. 왜냐니까 설명을 하는데 필요해요. 다시 붙여놨습니다. 다시 원시켜놨으니 큰 캣맵은 첫 번째 스트림이 컴플리션. 여기가 컴플리션이라고 할게요. 컴플리션. 끝나는 겁니다. 스트림이 끝나는 거예요. 컴플릿. 스트림 중에 끝나는 스트림도 있고 안 끝나는 스트림도 있죠. 지금 이제 끝나는 거로 가정할게요. 그래서 컴플릿 시점이고 여기는 얘가 컴플릿 되고 얘는 여기서 컴플릿 되는 걸 할게요. 그죠? 큰 캣맵은 얘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얘부터 다 하고 그죠? 얘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얘를 가져와서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캣맵 방식입니다. 그죠? 큰 캣맵 하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가 진행되는 거죠. 컴플릿 되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의 흐름,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땅땅땅. 만약에 컴플릿이 안 된다. 얘가 끝도 없이 그 인터벌 같이 끝도 없이 진행을 한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걸 화살표 이렇게 붙여놓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얘는 절대 실행될 수가 없어요. 얘가 끝이 안 나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큰 게트맵입니다. 그럼 스위치맵은 뭐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맵. 스위치맵은 스위치맵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시작하는 거죠. 얘 시작하다가 얘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복사해서 붙였죠. 붙였는데 이어서 얘가 또 시작했잖아요. 그럼 얘는 중단하고 얘는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고 이어서 얘를 시작하는 거죠. 얘를 시작하는데 얘도 쭉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또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얘도 중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얘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스위치 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이 경우에는 이게 무한히 계속되는 스트림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니까 세 번째 스트림이 나오게 되면 얘는 중단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것이 exhaust map이라고 있어요. exhaust map. exhaust exhaust map인데 얘는 뭐냐니까 하나의 스트림을 딱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끝날 때까지 다른 것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기가 얘기 끝나게 되면은 exhaust map 됐잖아요. 그럼 큰 캐트 맵하고 비슷하죠. 큰 캐트 맵은 비슷한데 큰 캐트 맵하고 뭐가 다르냐니까 exhaust map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끝난 시점에 보니까 끝난 시점에 파란 거는 없죠. 이게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 합시다. 그냥 컴플리스로 되는 걸 할게. 그럼 어떻게 되죠? 얘 끝난 시점에 보니까 얘는 이미 다 끝나버리고 없잖아요. 남아있는 건 얘가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어서 하는 거는 얘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 파란색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쓰면. 그림 이해가 되시나요? 멀지맵, 컴캐트맵, 스위치맵, 이그저스트맵. 요 그림을 보면은 딱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요게 이해가 될 때까지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무한 반복해서라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RxJS를 접했을 때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고 모든 데이터는 스트림이다. 물줄기이다. 그죠? 물줄기의 물줄기. 그죠? 물줄기의 물줄기를 다루는 방법이 이 맵으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멀지맵, 컨캐트맵, 스위치맵, 이그저스맵. 얘들은 다 물줄기의 물줄기들이잖아요. 왜냐니까 그냥 물줄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가 두 개 이상 겹쳐져 있잖아요. 둘 이상의 물줄기들을 서로 조합해서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네 가지 패턴. 그것이 용어예요. 이해되시죠?